31번은 하겠습니다. 자, 매매 설명 옳은 걸 물어봤죠? 기억, 매매 당사자가 매매 이약 완결권 행사 기간을 약정하면 약정에 따른데 약정하지 않으면 이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입니다. 제척 기간. 형성권이라 제척 기간이죠. 니은 목적물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했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대금도 면적을 기준으로 정했어요. 수량 지정 매매 맞습니다. 네, 이것은 있다 보니까 여기 법률적 제한이나 장애에 나왔죠. 이게 권리하자입니까? 물권하자입니까? 목적물하자, 물권하자죠? 권리하자 틀렸어요. 목적물하자. 그리고 특정물 매매에서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은 착오는 별개라 그랬죠? 착오로 취소할 수도 있죠? 있습니다. 담보 책임 착오 별개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았죠? 옳은 것은 1번.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매도인 담보 책임 잠깐 실판 보겠습니다. 권리하자가 총 5개인데 전부 타인 권리 매매, 일부 타인 권리 매매,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 행사가 돼서 경매가 나왔어요. 수량 부족 일부 매실이고 제한 물권 있는데 원래 담보 책임은 하자를 모르고 산 선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 묻는 거죠. 근데 하자를 알고 산 매수인도 청구하는 게 있죠. 전부 타인 권리 해제가 있고 일부 타인 권리 대금 감액 청구입니다. 여기 경매가 나와서 사안이 제일 중대하니까 악의도 뭐든지 할수 있죠. 해제 손해배상 다할수 있습니다. 여기 악의도 가능한 게 전해 일감 실손해였고 나머지는 다 선의만 가능합니다. 그럼 전부 타인 권리에서 악의는 해제할 수 있죠. 그럼 손해배상은 누구만? 선의만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 나의 노란색 없죠? 다 선의만 가능합니다. 전해일감 실손해 하시면 되겠고 행사기간은 선의는 뭘 모르니까 안날부터 1년이죠. 악의는 안날이 행위 당시 계약일이죠. 1년입니다. 그래서 선의 안날 1년 따로 기억하세요. 근데 아까 법률적 제한은 권리하자가 아니라 목적물 하자 그랬었죠. 자, 이제 옳은 걸 물어봤어. 옳은 거. 뭐 기억은 몰라도 되는데 자, 채권도 팔수 있죠. 1억 받을 채권. 이 채권 편지기가 1년 후예요. 나는 1년 후에 1억 받을 수 있죠. 근데 지금 돈이 급하네요. 그럼 오늘 8천만 원에 팔수 있어, 오늘. 오늘 8천만 원에 팔수 있죠? 그럼 사는 사람은 1년 후에 1억 받으면 2천 벌잖아요. 그러겠죠? 그럼 불안해서 누가 살까요? 안살수 있겠죠? 기억. 변제기 이르지 않은 1년 남았어요. 채권 매도인이 걱정 마세요. 채무자 돈 많아요. 채무자 돈 많아요. 걱정 마세요. 그랬어요. 그럼 언제 돈 많을 달까요? 1년 후에도 여전히 돈 많을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랬겠죠? 1년 후에도 여전히 돈 많을 거예요. 걱정 말고 사세요. 그랬겠죠? 그래서 1년 후 변제기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 데서 기억은 처음 보지만 맞았습니다. 근데 뭐 상관없습니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니은 매매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 실행 실손의 악이라도 말할 수 있다.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틀렸네요. 지금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여 아무 말 없으면 전부 타인 권리죠.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한 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 속하지 아니함을 알았네요. 그러면 해지만 할수 있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죠. 전해. 옳은 거니까 뭐 그냥 기억이 정답이네요. 1번이 정답. 기억 몰라도 1번이 정답임을 알수 있습니다. 뭐 기억 몰라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우린 전해일감 실손해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을은 건물 소유 목적으로 갑 소유 토지를 10년간 월세 200만 원 임차한 후 Y 건물을 신축했죠? 근데 건물에 보전 등기했네요. 그럼 건물에 보전 등기라고 왜 써졌을까요? 이게 622조, 622조. 갑에게 나대지가 있는데 건물 지으려고 만약 20년 빌렸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나대지에 찜질방을 딱 찜질방 지었습니다. 이거 대항력 없죠. 등기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갑이 병에게 토지를 팔고 등기합니다. 을은 20년을 당사자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병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병이 철거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해야 되고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요. 미래에게 되면 건물이 다 없어지니까 우리 건물에 보전등기 할수 있죠? 할수 있죠? 그러면 이게 대항력이 생겨서
이제 이 심려를 당사자가 아닌 병한테도 주장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철거층 못하게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항력이 생겼다는 말이죠. 대항력이 생겼습니다. 이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1번 임대인 갑은 특별한 사정이나 임대 기간 중 목적물 사용 수익에 필요한 유지 의무를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2번 토지에 대한 임차권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을은 X토지에 대한 임차권으로 제3자가 대항할 수 있죠. 등기했으니까 대항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죠. 3번 갑이 토지 보존을 위한 행위하면 뭐 임차인은 거절하면 안 되겠죠. 뭐 3번이 중요한 거 아니죠. 4번 차이면 제2기면 해지할 수 있죠. 월세 200인데 3달 밀렸으니까 해지할 수 있습니다. 5번 X, 5번은 볼 필요 없습니다. X. 정답은 아까 대항력이었죠. 3, 2, 4번은 자 부속물은 임의규정입니까? 강행규정입니까? 강행규정이고 강행규정으로 일시사용의 명부에 가면 청구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 나와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3번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처분권을 적법하게 행사하면 무슨 계약이 성립하죠? 내 거 사. 매매 계약이 성립하죠. 그 매매는 둘 다 의무가 있죠. 돈 줄 의무, 목적물 넘길 의무.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동시하지. 그럼 임차인은 임대인이 매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네요. 그럼 물건 넘겨요? 안 넘겨요? 안 넘겨야지. 그러니까 부속물은 유치권 행사할 수 없죠. 아까 보건복지부 매신, 보건복지부 복. 유치권이 아니라 이렇게 동시행항변해요. 매매계약이 성립하니까 뭐한다? 동시행항변할 수 있고 유치권 X, 유치권 X. 그래서 아까 보건복지부 매신, 유치권 X를 한번 읽고 동시행항변하면 됩니다. 4번 이제 부속물은 객관적 편익이 있어야 되는데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필요하다. 그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번은 중축이 나왔어요. 그럼 잠깐 7번 보시면 우리 판례는 건물을 중축하면 원칙적으로 독립성이 없다고 봅니다.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독립성 없으니까 애초에 부속물이 아닙니다. 이건 유익비 같은 비용 상한 문제입니다. 유익비. 그럼 유익비는 임의규정이라 포기할 수 있죠. 포기. 그럼 5번 건물 임차인이 자신 비용으로 중축한 부분 유익비라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포기 약정. 그럼 포기한 거예요.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느냐. 이런 강행규정 반환이 무효. 다 틀렸어요. 강행규정 아닙니다. 그리고 인정되지 않아요. 포기했으니까. 포기했으니까. 그래서 뒷부분을 어떻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손댈 수가 없어요. 완전히 틀려서 5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축은 임의규정이다. 원칙 임의규정 법입니다. 부속물이 아닌 거죠. 다음은 35번입니다. 잠깐 7번 보시면 을소유 주택에 제일 먼저 저당권자 갑이 나오고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 나오네요. 그럼 이 상태로 경매되면 어떻게 돼요? 예, 쫓겨나죠? 쫓겨난다. 그럼 쫓겨나면 방 빼야 되죠. 방 빼야 된다고 정답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압류가 나왔고 저당권이 나왔으면 경매는 항상 누가 한다고요? 후순위 저당권이. 그래서 A가 경매 받아들에게 A에게 매각되었다. 그럼 병은 을과 임대차 있죠. 그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그럼 경매에서는 말소기증 권리가 최선순위 저당권 소멸하고 다 이렇게 소멸한다. 그러니까 대항할 수 없고 쫓겨나는 거죠. 그럼 쫓겨난다 말은 경락인이 을지 승계합니까? 승계하지 않습니까? 승계하지 않는다 했죠. 그러니까 대항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경락인이 승계하는 건데 대항력 없으면 경락인이 을지 승계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표현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 옳은 걸 물어보면 그냥 방 빼야 된다 정답이에요. 그럼 방 뺀다를 법률용어로 뭐라 그래요? 인도해야 된다. 그래서 인도의 3번이 정답이에요. 방 빼야 된다. 인도해야 된다. 그럼 1번 A는 임대인 을지를 승계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대항력 없으니까 승계하지 않는다. 2번은 우리 시험범위 아닌데 자, 가압류는 우선 변제 효력이 없어요. 밑에 저당권자하고
동순이로 배당받아요, 동순이.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온 적 없고 중개사법도 나온 적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문은총에 우선하여 변제받는 게 아니에요. 문은총과 동순이로 받는데 아무튼 이거 우리 시험에 뭐 중개사법도 나온 적 없어요. 그다음 병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았다면 병이 값보다 우선합니까? 그래도 값이 먼저고 병이 확정일자 나중에 받죠? 그렇고 5번을 제가 바꾼 거죠? 자, 5번 주의하세요. 병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나오면 그냥 우선 배제입니까? 최우선입니까? 앞에 일정액이라 최우선이죠? 일정액이 이게 소액 보증, 아니 최우선 배제 받을 금액. 최우선이에요. 그러면 성이 최씨라 확정일자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확정일자는 그냥 우선 변제만 필요하고 확정일자는 최우선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선 변제만 필요해요. 이건 그냥 우선이 아니라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 최우선 변제를 말합니다. 최우선 변제. 그래서 원래 법은 최애란 말이 없다 그랬죠? 둘다 우선 변제, 우선 변제입니다. 그다음 이제 주임법상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건 틀린 겁니다. 1번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이죠. 2개월 전. 상임법이 1개월 전이죠. 1개월 전에 행사해야 됩니다. 니은 임대차 조건이 동일하면 딱한 번, 한번 행사할 수 있죠. 대금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목주택을 무단 전대하면 임대인이 깨갱 거절할 수 있죠. 틀린 거니까 ㄷ만 맞아서 4번이 정답입니다. 37번 상위법 설명 옳은 겁니다. 상가는 숫자가 3자가 제일 많아요. 3자. 이 3기 연체할 때 해이지할 수 있죠? 2번이 정답이죠.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은 이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다 우리 기출문제 변형한 거죠. 그러니까 민특법은 다른 시험에 별로 거의 안 나와요. 우리 중개사가 민특법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시험 기초 문제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우리 시험 문제를 변형한 거죠. 3번. 3번은 최단 기간 1년이죠. 주임법이 2년, 상임법은 다몇 년? 1년, 1년, 1년으로 본다. 4번. 대항력 갖춘 데 확정일자 필요하다 그랬나요? 황우석, 황우석.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 필요하고 대항력이나 최우선 필요 없습니다. 5번은 우리 시험에 두번 나왔죠. 권리금 매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기산점이 방해 있는 날이 아니죠. 임대차가 종료한 날, 종료한 날. 소멸시효 3년 맞았어요. 그러니까 3자가 제일 많다. 3자, 3자. 근데 기산점이 틀려서 종료한 날 권리금 받아야겠죠. 종료한 날 3년입니다. 그럼 기속청산 해보겠습니다. 이제 가등기담보법 기속청산입니다. 우리에게 7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저 부동산에 선순위 저당권자 A가 있고 다음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권자 갑이 있습니다. 후순위 권리자 병이 있어요. 이제 갑이 돈못 받아서 갑이 부동산 뺏어오는 거죠. 을 편지기에 을이 돈못 갚으면 갑은 야, 너 그거 뺏어올 거야 라고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근데 통지 내용이 청산금인데 부동산 7억에서 갑이 주어니까 갑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값보다 선순위가 있으면 선순위도 여기 포함시켜서 그냥 5억이죠? 같이 빼주면 청산금이 2억 남습니다. 누구에게 통지하는가? 이 부동산에 연관이 있는 채무자 등과 이 후순위 병에게도 통지하고 이날 통지했잖아요? 그럼 청산기간 2개월을 줍니다. 우리에게 돈 갚을 기간을 2개월 더 보장해줘요. 돈못 갚으면 이제 채권자는 청산금 지급하고 채무자들은 등기도 뺏기고 물건도 뺏기는 거죠. 이게 서로 동시행입니다. 그럼 갑은 목적물을 평가해야 되는데 갑이 양심의 털 나서 7억짜리를 6억으로 평가해서 청산금이 줄어듭니다. 그래도 돈 갚으란 말 했잖아요. 청산금 1억밖에 없다고 말했죠. 주관처 평가에도 실행통지 효력이 있고 청산기간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시행이라 이때는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 청산금 만지면 소유권 안 넘기니까 을에게 손해가 없어요. 그래서 주관적으로 멋대로 평가해도 실행 통지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멋대로 평가하면 우리에겐 손해가 없지만 병에게 손해가 생깁니다. 청산금은 을과 병 누가 먼저 받아야 될까요? 병도 우리에게 돈 빌려줬죠, 을. 그러니까 병이 먼저 받고 남은 걸 을이 받아야겠죠. 그럼 정상적 평가에 있다면 2억을 다 받는데 이렇게 평가하니까 1억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내 변제기 전이라도 청산 기간에 한해서 경매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속 청산 중단되는 거죠. 이게 양심의 털, 양심의 털이에요. 입에 반대로 갑이 대가리 총, 대가리 총 맞아가지고 7억짜리를 8억으로 평가했어요. 그럼 이돈 내놔야 돼요. 내놔야 된다. 자기가 한 말에 구속당한다. 내놔야 되고 다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털, 대가리 총 제비가세요. 아무튼 오늘 이때까지 돈 갚으면 되죠. 근데 돈못 갚았더라도 청산금 받기 전이라면 아무 때나 채무 변제하고 이 가등기나 양도담보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는데 변제기부터 10년이 지났어요. 그럼 해외대도 너무했죠? 또는 여기 선의삼자 보호가 있습니다. 갑은 청산을 해야 소유자인데 청산하지 않아서 아직 소유자 아닙니다. 근데 소유자인 양 제3자 정에게 팔아버리면 이 선의정의 소유권 취득해버립니다. 이때는 돈을 변제해도 이때는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예외가 두 가지고. 제3자랑 항상 정으로 나와요. 병 다음에 누구죠? 정의력에. 여기서 이제 한 문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럼 38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빌려준 천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죠? 을 소유 토지에 가등기가 담보가 등기죠? 담보가 등기. 마친 다음 병이 포순위 저당권 취득가 있다. 틀린 겁니다. 그럼 1번 주의하세요. 을이 지금 돈 갚아요? 못 갚아요? 돈 갚는 거죠? 그럼 변제는 핸드폰으로 1초 만에 끝나 선의에. 그럼 채권자는 이제 등기 말소유자겠죠. 며칠 걸려서 후이행으로 동시행 아니다 해서 맞았습니다. 네,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까 채무자가 돈못 갚으면 돈못 갚으면 소유권도 뺏기고 물건도 뺏기는 거죠. 그때는 서로 동시행이에요. 채무자가 돈못 갚았을 때 소유권 뺏기고 물건 뺏기고 동시행인데 이제 채무자가 돈 갚는 거예요. 채무자가. 그럼 돈 갚는 거 핸드폰 1초. 등기 말소 며칠 걸려서 이건 동시행이 아니다. 이번 갑이 청산기간 지나기 전 가등기에서 본등기 마치면 당연히 무효입니다. 청산기간 보장해야 돼요. 자, 아까 이제 청산금이 나오면 병이 먼저 받아야 돼요. 을이 먼저 받아야 돼요. 후순위 병이 먼저 받는다 했죠. 그럼 3번. 우리 청산 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 양도하면 돼안 돼요? 우리 양도하면 안 되지. 을보다 병이 먼저 받아야 되는데 우리 양도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양도하면 병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병이 먼저 받아야 되니까 우리 양도하면 안 되죠. 4번. 병은 청산 기간 내라면 아직 채권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할 수 있다 그랬죠? 5번, 정답은 5번에서 손들고 있네요. 경매에 나오면 저당권 무조건 소멸하죠? 저당권 무조건 소멸하고, 가등기 담보도 담보가 있으면 저당권하고 똑같다. 그럼 저당권도 돈 받던 못 받던 무조건 소멸하고, 가등기 담보도 무조건 소멸하죠? 돈못 받아도 무조건 소멸한다 해서 이게 정답입니다. 저당권하고 똑같다 하시면 되죠. 그 다음 이제 집합건물법 설명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기억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죠. 구분 건물이 객관적 물리적 완성이 되면 아직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아도 또 등기 안 해도 구속 구분 소유권 성립하죠. 맞았습니다. 자, 니은 이거죠. 갑이 관리비를 체납했죠. 관리비 체납. 을에게 팔았습니다. 그물은 여기서 공용 부분은 승계하죠. 안 내고 또 팔았어요. 그럼 현재 구분 소유자뿐만 아니라 을도 냈어야 되죠? 얘들이 공용 부분을 중첩적 인수하는 거죠. 을도 인수합니다. 그럼 니은. 집합건물 구분 소유권의 특별 승계 매수인 을.
우리 그 분역을 다시 병한테 양도 이전한 경우 관리계약에 달리 정의 없는 한 각이조 각 을도 병도 마찬가지예요. 을도 병도 자신의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중첩적 인수한다. 그러니까 을도 전 갑걸 냈어야 되고 병도 전 소유자 을걸 내야 되죠. 뒤에서 완전히 말장난이죠. 전유 부분이 그분 소유권 목적이 되죠. 그래서 이제 옳은 거예요. 정답이 1번. 기억만 맞았죠? 40번 부동산 시행법인데 1번은 몰라도 됩니다. X. 1번 몰라도 돼요. 1번 X. 7번 X 몰라도 됩니다. 자, 2번을 주의하시는데 잠깐 7번 보세요. 우리 부동산 시행법 3조 1항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입니다. 물권을 명의위탁 약정에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아니 된다. 물권이 소유권이 아니에요. 물권. 그럼 2번. 부동산 소유권과 공유지분은 명의시 대상이 되고 물권 된다고 물권. 용의물권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용의물권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분명히 물권입니다. 여러분 요약집에도 물권이라고 딱 써있어요. 이렇게. 3번. 자, 명의 신탁이 유효할 때 우리 판례는 대내적 소유자, 신탁자, 대외적 소유자, 수탁자라고 정확히 나누죠. 그럼 자, 3번. 탈법적 목적이 없는 종종 이상 명의 신탁. 그럼 이거 유효죠. 있어서 종종이 명의 신탁자죠. 종종이 명의 신탁자. 그럼 신탁자는 명의 신탁 재산에 대한 불법적 의자나 불법 등기 명의자인은 제3자죠. 그럼 제3자에게 누가 소유자죠? 신탁자가 아니라 수탁자, 종중, 종원. 종원에게 맡겼다면 종중 구동을 하며 수탁자가 소유자죠? 얘는 제3자니까 누가 소유자요? 수탁자. 그럼 신탁자는 소유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직접 인도나 등기 말소 갈 수 없죠. 누가 해야 된다? 수탁자가 해야 된다. 제3자에게는 수탁자만 소유자. 제3자에게는. 그러니까 유효일 때 대내적 소유자, 신탁자, 대외적 소유자, 수탁자 나눴잖아요. 수탁자가 해야 돼요. 신탁자는 직접 못 합니다. 종종이 신탁자죠. 정답은 뭐 4번 손들고 있네요. 4번이 정답이죠. 사실혼 배우자는 무조건 뭐죠, 뭐요? 정답이 4번입니다. 자, 5번. 5번은 등기 명의 신탁입니까? 계약 명의 신탁입니까? 신탁자가 매매하면 등기 명의 신탁. 수탁자에게 계약까지 다 맡기면 계약 명의 신탁. 매수인이 수탁자죠? 그러니까 계약 명의 신탁. 수탁자에게 계약까지 다 맡긴 거죠. 즉, 병부동산을 갑이 사고 싶어요. 미국 출장 중이라 한국에 못 들어오니까 을과 약정했죠? 그럼 갑이 맡긴 신탁자, 을이 수탁자. 미국에서 돈까지 다 보냈어요. 돈까지 송금. 돈 받았죠. 매매를 누가 해요? 수탁자. 수탁자에게 계약까지 다 맡겨서 계약 명의 신탁이죠. 그러면 돈도 우리 주죠. 등기도 을 앞으로 왔죠. 약정은 무조건 무효죠. 둘이 종종 배우자 아니죠. 하지 말한 지 됐죠. 병이 선일 겁니다. 병은 둘 간의 관계 모르겠죠. 왜냐하면 매매도 누가 하고 있어요? 을. 돈도 우리 주고 등기도 을 앞으로 왔죠. 그러니까 병이 선이라면 병이 한게 유효입니다. 매매 유효, 등기 유효. 그럼 우리 완전한 소유자라 갑은 부동산 자체를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신 내가 준돈 달라고 이건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이제 병도 악이다 다 알고 있대요. 보호할 필요 없죠? 그럼 병이 한게 무효, 이것도 무효가 되죠. 그럼 자, 5번. 당사자인 매수인이 수탁자죠. 이렇게 수탁자가 매매계약 당사자죠. 그것을 매도인이 알지 못했네요. 그러면 노랑색이죠. 그럼 유효. 하여튼 무효 틀렸죠. 또 계약명의 신탁을 이렇게 두 줄로 줄일 수 있네요. 엄청납니다. 익힌 내용을 세상에 두 줄로 줄였어요. 이게. 그래서 아무튼 연휴 때 시간 되시면 그 민법 책에도 특강 그 좀 자주 많이 보시고
이 문제도 좀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백선 특강 들으신 분들은 백선도 꼭 자주 보셔야 돼요. 이게 다 우리 기출 문제죠. 예, 네, 19대. 그게 60페이지인가 있었죠. 네, 연휴 잘 보내시고 그때 주신 선물도 잘 받았습니다. 네, 연휴 뵙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